눈사람을 만들 건데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인치 화이트 5개, 레드 1개, 그 다음에 12인치 링코 화이트 2개, 네, 260 화이트 3개와 레드 1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12인치 링코 화이트 하나를 뒤집어 줍니다. 260 화이트 하나를 스틱에 끼워준 다음 12인치 링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꼬리가 있는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앞서 뒤집어줬던 12인치 화이트 링코를 그 위에 한번더 끼워줍니다. 끝까지 꼬리가 다 겹쳐지도록 끼워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끼워진 꼬리 이 부분을 260 화이트 하나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예, 그 다음 뒤집었던 12인치 링크 화이트를 다시 볼레드로 돌려줍니다. 지금처럼 두 개의 풍선이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5인치 화이트 5개를 걸어주는데요. 먼저 주플리 두 세트를 만들어줍니다. 펌프로는 왕복 두 번씩 불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조플릿 두 세트를 준비했고요. 예, 링코 화이트에 먼저 바람을 넣어줍니다. 다음 안에 넣어줬던 260 풍선을 타이트하게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자 돌려서 잡아주고요. 5인치 화이트를 왕복 두 번으로 불어줍니다. 두 개를 같이 함께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은 다음에 주입구 쪽은 잘라 정리합니다. 지금 묶은 자리에 화이트 두 플릿을 각각 연결해 줍니다. 이번에는 눈사람의 얼굴 쪽인데요. 펌프를 몸통보다 작게 불어줍니다. 역시 안쪽에 260선을 당겨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로 한번 꼬아서 잡아주고요. 다음 모자가 되는 부분 5인치 레드를 작게 불어줍니다. 두 개를 함께 묶어줍니다. 다음 주입구는 역시 잘라 정리합니다. 260 하나를 불어주고 레드 피아노에 작은 방울을 먼저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빨간 부분을 불러서 모자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방울을 안쪽에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호접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한 부분에서 뒤쪽에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이용하겠습니다. 잘라서 끝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잘라낸 부분도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블루 접착제를 이용해서 모자 방울을 다 붙여줍니다. 미륵국 네들을 적당한 길이로 불어주고 첫 번째 작은 8cm 정도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호두고기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3.5cm 정도 방울을 여러 개를 꼬아줍니다. 담근 다음 다시 방울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는 잘라 정리하면 됩니다. 미니 눈사람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그려주면서 완성하겠습니다. 이 미니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